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 나사로 살리고 부활시켰지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반대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요. 내가 성공했으나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이 잘 됐으나 뭔가 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양면을 봐야지요. 좋은 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고 또 어려움이 어려움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또 기회도 되고 회개도 되고 진실함도 되고 은혜 받을 기회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46절은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위기를 느낍니다. 공회를 모읍니다. 공회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회지요. 72명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대표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거기서 결정으로 다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표적을 많이 나타내니 위험하다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그를 따르고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냐. 로마는 막강한 군사를 가진 나라. 우리 민족을 다 헤아려가고 완전히 억압할 거다. 그걸 걱정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걱정이 무엇일까? 고민이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은 내 이름, 내 지위, 내 명망, 내 소유, 내 끝의 급급이에요. 위험하니까 혹시. 오늘날 교회들의 생각은 뭘까? 교인들의 생각은 뭘까?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진짜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 내 자리, 내 무엇. 인간은 굉장히 세상 것 자기 중심으로 가기 쉽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너무도 그렇게 익숙해져 있죠. 대부분 세속적이란 것은 90% 이상은 그런 걸 겁니다. 육신의 것, 자기 것, 더 좋은 것, 물질을 넘어서는 명예지요. 내 이름을 알려달라. 내 위치를 알아달라. 인기를 많이 얻고 사람들이 호응하면 위험하다.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 말 듣지 않을 거다. 걱정하고 회의하고 고민은. 그때 대표가 그러지요. 가야바가 유명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거. 백성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다. 이 말을 했어요. 그가 알고 있든 모르겠든 예수님의 죽음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고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 있죠. 또 하나 있죠. 그 희생,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은다.
양떼를 모으고 잃어버린 자를 모으듯이 하나님 백성을 세워가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인 그러면 너무 요즘 사람들은 대충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모아드린 자입니다. 불러드린 자죠.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살고 싶어 해요.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의 사명 가지고 사는 거죠. 53절 또 죽음이란 말이 나와요. 죽임. 아주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포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사형은 권한이 없으니까 총독에게 보내. 총독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 가깝고 긴밀하게 연락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은 목숨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지게 다니지 못하시고 떠나시고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뭐 됐습니까? 제자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날 때 가까우니까 13장의 제자들에게 발 씻는 예식을 행하면서 선생이여 주인인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겠다. 서로 섬기는 종에도 이게 최고의 인생임을 가르쳤어요. 정말 위치 있고 고상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두고두고 존경받는 삶은 섬김의 삶이죠. 사랑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 최고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신신당부께서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장에서도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이름을 믿는 거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14장 이하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고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고 더 하실 일이 있으니까 제자를 세워가야 되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들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 내가 남은 여생 산다면 뭘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물론 내 자녀들을 세우면 더 좋죠. 그러나 이건 언제나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요즘 하나 우리 기도가 다문화, 이 땅에서 이방이 되어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고 권리도 없고 복음은 가장 그런 데게 먼저 들어가고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약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원마다 다문화 하나였던 그런 선교회장을 열어갔으면 좋겠다. 병원을 가시든 어려우니까 경로당을 가시든 요양원을 가시든 자꾸 가서 여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고 연결해야 되지.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를 찾지요. 명절에 오겠느냐? 명절에 유월절에 전에 잡히시고 유월절 양 잡은 그 시간에 예수님 죽임당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하지 않지요. 용기, 스스로 죽으러 가시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정의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
살려고 살려고 하면 비겁해지고 두려워하고 변명하고 빠질 궁리하고 일이 안 됩니다. 이한 목숨 바치겠다. 옳은 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일을 맺는다. 네가 살고자 하면 네 목숨은 없어질 거고 네가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오늘 죽음이란 단어,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체포해라, 체포령이 내렸어요. 야, 말이 그러지. 여러분 죽이려고 체포령이 내리고 찾으러 다니고 감옥에 넣으려고, 감옥 정도가 아니죠.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요. 이 목숨 어디 가서 피해 살까 그러고요. 막상 뭐 아득해질 겁니다, 정말. 사람이 비겁해지면 한없이 약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동안에 기도하셨겠지. 준비하셨겠지.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만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이끌고 이 죽음으로 과업을 안수한다는 사명이 확고하셨어요. 자기 길을 끝까지 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구경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도 정말로 주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 제자들을 세우는 거, 내 한 목숨, 생명을 다 바쳐서 게으름 부리면 한이 없어요. 궁리하고 약해지고 게으름 부린다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생명은 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죽겠다 그러면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뭔 일이 이루어져요. 대충 신용만 내고 하는 척만 하다가 안 되는 겁니다. 다 바치겠다. 생명까지 바치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한단 말은 다 바쳐본단 말 아닙니까? 이걸 위해 죽겠다. 기꺼이 목숨 바치겠다. 그렇게 살아야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네가 죽고자 하면 산다. 예수님 말씀이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5월 31일입니다. 5월달이 다 갔죠. 좋은 계절 다 갔습니다. 11장 마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체포와 사형,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오늘 내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고 주의 뜻을 위해 바치고 이렇게 하다 죽겠다, 목숨 바치겠다, 그러면 내 가족은 자식은 내가 할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낸 거지. 내가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거니까. 5월 31일 오늘 내 생명을 주님께 곱게 바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자. 양떼를 모으고 제자를 세우고 이게 그냥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그래야 뭐가 좀 되는 거죠. 머리가 좋다고 머리가 곧 되겠어요. 생각만 하지. 힘이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 돼요. 두려워하지요. 가졌다고요? 가지면 더 약해져요, 사람은. 그런 거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냥 부족하지만
우직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 깨끗이 드리겠습니다. 벌써 죽으려고 작정하면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 나오면 사람들이 달리 봐요. 제 재반이 왜 안 됩니까? 왜 말 안 듣습니까? 왜 복음을 안 듣습니까?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일하리 죽어요. 그리고 복음서는 바울 사도가 적용을 많이 해놨어요. 그게 다 알기 쉬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한 거죠. 살려고 그러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제단은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돈 드린 거로 되지 않아요. 내 일생을, 내 생명을 곱게 바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실 것 아니에요. 죽어도 영광이 되죠. 예수님은 33세 세상 떠났어요. 더 많이 산 것이 뭐나 그렇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죽으면 영광이 있고 존귀와 상급이 있고 열매도 많을 겁니다. 예수님 죽음만 보고 있지 말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